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산다고 하죠.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한숨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후 최악입니다. 연애와 애인 관계와 내 집 마련 시기 옛날이 되었습니다. 벌써 아침인가? 나가자, 나가야지. 아, 맞다. 안녕하세요. 오, 날씨 진짜 좋죠? 제가 출근을 해야 하는 것만 빼면 진짜 좋은 아침일 텐데 말이죠. 아,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아, 근데 형도님들 혹시 제 이름 아세요? 아, 저도 이 교회 다니거든요. 저 청소년부에서는 교사도 하고 있고 청년부에서는 리더, 그리고 방송팀에서는 자막도 만들고 넘기기도 해요. 실수를 하는 것도 저지만요. 아, 그래서 형도님들 제 이름 아시겠어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어떻게 좀 의미 없이라도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어, 창욱 씨 왔어? 야, 출근 시간 딱 맞춰서 왔네.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주 보기 좋아. 아, 창욱 씨, 내가 부탁한 서류는? 아, 서류요? 자, 잠시만요. 아, 여기요. 아이, 뭐야.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 아니에요? 편데. 아, 나 먼저 퇴근할 테니까 뭐 야근을 하든 어쩌든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요. 아, 그럼 수고해. 아, 네, 아, 안녕히 가세요. 야. 오늘 진짜 오실 거예요? 저 자정쯤엔 돼야 학원 수업 마치는데. 아, 간다고 했잖아. 오, 대박. 쌤 완전 목사님각. 눈물크리 터졌음. 그러면 아무튼 이따가 봬요. 그래, 조금 이따가 보자. 잘 먹었어요. 아, 잘 먹었어? 아, 잘 먹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야. 아, 뭐 괜찮았어요. 쌤이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와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먹어드렸죠. 아, 그래? 내가 야근을 하다가 밤 12시에 이까지 와가지고 너에게 떡볶이를 사줬는데 한번 먹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야. 아,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겠어? 교회. 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냐면, 아, 그리고 이번 주에 나가더라도 제가 이번에 시험을 망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뭘 이렇게 더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들으러 또 일찍 가봐야 돼가지고 일찍 나와야. 아, 그래. 아, 그럼 뭐 좀 어렵겠네. 아, 그래도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라도 드려. 그냥 아침에 전화할게. 아, 떡볶이 값이라도 해라, 야. 어? 헐. 아, 노잼. 오, 노잼. 아, 낮에 좀 보자고. 아, 학생이 무슨 밤 12시나 돼야지 만날 수 있다냐. 이게 다 대한민국 정부가 학생이랑 학생들 전부 다 학교에 넣은 다음에 밤 12시까지도 공부를 시키고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또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금만 가봐야겠어요. 피곤해요. 아, 그래? 네. 아, 가자. 네.
네. 교회 꼭 나오고 선생님 아침에 전화할게. 잘 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쌤, 오늘 완전 고마웠어요. 이번 주일날에는 꼭 가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전화 주실 거죠?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겠지. 하나님, 그래요? 저 지금 잘하고 있나요? 쩌짝에서 오신다니까? 네? 네? 아, 쩌짝에서 오신다고! 아, 뭐가요? 아, 그분이! 네? 아, 자네는 소식 못 들었는가? 예수님. 아, 따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네. 아, 이 아저씨가 지금 무슨 교리를 하는 거야? 아저씨 지금 2016년이에요. 무슨 예수님 같은 교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지금 쪽에서 오시고 계시다니까? 아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병이 낫고 맹인이 눈을 뜨고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더라니까. 아, 이 아저씨 진짜 생긴 거 멀쩡하게 생긴 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지금 2016년 예수님이 온다는데 무슨 예수님 아닌 거예요? 어? 어? 아이 봐봐, 저기 오시려네. 아이 그나저나 사람들 대단하구만. 아 예수님 옷깃 한번 만져보겠다 그냥 막 애둘러 싸가지고는. 아이 무엇이 중요한디? 아이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름시롱 그냥 막. 아이 근데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어? 아니 누가 예수님이냐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예수님이냐고? 아니 예수님이 누구야? 저 사람인가? 저 사람 혹시 예수님 오셨나? 아, 나도 만나 뵙고 싶은데. 예수님.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진짜. 잠깐만. 예수님. 잠깐만. 예수님, 제 이름 아시죠? 저 창욱이에요. 저 아시죠? 아 청년부에게 리더도 하고 교사도 하고 자막도 만든 저 창욱이라고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예수님 저 창욱이에요. 나 창욱이라고요. 예수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어제 오늘 개인 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산다고 하죠.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탄수화물 먹고 산다고 하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애와 대화, 출산 마련 가능한 상품성에 맨날 아침인가?
나가자. 나가야지. 아, 맞다. 안녕하세요. 날씨 진짜 좋죠. 제가 출근을 해야 하는 것만 빼면 진짜 좋은 아침일 텐데 말이죠. 아,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근데 형도님들, 제 이름 아세요?